한혜진, 이종수. 너무나도 달달하고 기분 좋은 미소가 뉴스 속보. 한혜진 이종수 커플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서로 친구같이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혜진이 외모도 도시적으로 생겼고 북한 여자이다 보니 순수하고 이종수를 떠받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외모도 매력적이고 착하기까지 해서 이종수에게는 과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종수가 멋지게 변신하여 꽃을 건네며 달달하게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도 그려졌었는데요. 이종수의 눈빛이 마치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이종수와 열애설이 터진 여성들을 보면 조금은 세 보이는 이미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종수와 잘 어울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순수하고 착하게 생긴 한혜진을 보면서는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혜진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종수에게 눈물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한혜진 아버지, 한혜진 동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며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동생이 감옥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감옥에서의 고된 노역과 영양 부족으로 죽었다고 말을 했고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다고 당시 동생의 나이가 24살이었다며 눈물을 보이며 이종수에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한혜진이 남한에 와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남북녀 이종수 한혜진 커플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달달하고 기분 좋은 미소가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